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이 공보살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또 2021년도 양띠 신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예. 양띠분들의 성향도 좀 말씀드릴게요. 양띠요. 네. 양띠분들은요. 고집도 있어요. 고집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순해 보이지만 네. 은근하게 고집도 있고요. 욕심도 좀 많아요. 생각보다 욕심 많은 사람 많고요. 그리고 양띠들은 이렇게 몸으로 막 나대서 움직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보통 일하시는 거 보면은 양띠들이 막 크게 막 몸으로 막 힘쓰고 막 이런 일 하시는 분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조금 이렇게 잔머리도 잘 돌아가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나이별로 좀 알아볼게요. 네. 31살 신미생부터 갈게요. 네네. 31살 신미생분들 작년에 2020년도에 뭐 경기도 안 좋았지만 이분들 저기 인간관계로 상처를 좀 많이 받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고민도 많았을 것 같고 그랬던 한 해인데 올해 신미생 여러분들 기운 내셨으면 좋겠어요. 금전은 열려 있어요. 우리 43살 김희생 여러분들이요. 이분들도 금전은 많이 열려 있어요. 이분들은 동동거리게 되게 바쁘게 움직이셔야 돼. 그래야지 돈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동은 하지 말래요. 이직도 하지 말래요. 어디 자기가 만약에 여기 업장에서 지금 만약에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업장 그대로 유지를 하지 여기서 이쪽으로 옮기고 아니면 내가 이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 올해 여기서 저 직장으로 옮기고 싶어 그런 거 하지 마시래요. 그리고 정미생 55살 정미생 여러분들요. 올해는 양띠들 다 좋다. 이분들 금전운은 그냥 막 큰 금전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금전은 들어와요. 그리고 이분들은 약간 요행이 따라요. 요행 같은 게 좀 보여요. 그러니까 크게 막 몸을 나대지 않아도 그냥 자기가 쓸 돈이 들어와. 그리고 이동수도 좋고요. 그리고 이분들 뭐 새로운 뭐 일 시작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 사업 터전을 이전한다든가 확장한다든가 이런 운도 보이거든요. 그런 거 괜찮고요. 근데 이분들 올해 건강에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57 을미생. 네. 을미생 여러분들. 어우, 이분들 올해 저기 운 좀 받으셔야 되겠는데? 성주 대운 좀 받으셔요. 그러면 문서의 이동도 좋고, 이동운도 있고, 횡재수, 이분들 횡재수 보여요. 횡재수 있으니까 이럴 때 확 당기세요. 이 횡재수라는 거는 우연치 않게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생각지도 막 내가 막 억지로 어거지로 벌려고 막 저거 내가 갖고 와야지 이거 아니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누군가가 콕 옆에서 찔러주는 돈. 그렇지만 조심할 거는 이분들은 구설수보다는 그동안 이제 쌓아온 이게 있기 때문에 구설보다는 네. 건강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지인분들 좀 잘 챙겨주세요. 지인분들 중에 좀 위중하신 분들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 못 보게 될 수 있는 그런 분들 좀 있으니까 내 주변 사람들 좀 잘 챙겨주세요. 나중에 후회하는 일 없이. 79살 개미생 분들요. 네. 금전은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신다 그래요. 크게 이분들이야 뭐 갖고 있는 금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유지만 한다면이야 그 이상 더 좋을 게 없잖아. 근데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건강 기존에 뭐 혈압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그 건강 체크 잘 하시고요. 올해 양띠들 정말로 날개를 달았어요. 그러니까는 양띠분들 힘내시고요. 2021년 꼭 양띠를 위한 해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양띠들 운 좋아요. 예, 올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빕니다. 공보살이요. 감사합니다.